자, 이렇게 멀칭 핀을 끈에다 묶어가지고 비닐 안쪽에다가 딱 해잖아요. 해고 여기 한번 보. 안녕하세요, 솔잎농원입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제가 저번에 고구마 꼬랑에 풀 나지 말고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비닐로 깔았는데요. 자, 오늘 깔다가 못한 걸로 마저 합니다. 자, 이렇게 뭐 고구마나 고춧가루 뭐 그런 데다가 작물을 심어놓고 풀 나지 말라고 비닐 90포 제트매트를 까는데요. 자, 깔때꼭 이게 필요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다 이렇게 힘들게 다 눌러놨어요. 근데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봐봐, 저거. 배 뜨고 잘못하면 뒤집어지고 돼지 다 져. 플라지도. 자, 그리고 이제 밭에 뭐 하나만 이용을 하면요, 멀칭핀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주워서 이제 회수를 할수 있고, 또 저렇게 공간이 뜨거나 아니면 바람 불었을 때 뒤집어지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요, 아까 일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했습니다. 보여드리려고. 자,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은 이제 멀칭핀을 밭에다가 한 개도 잊어먹지 않고, 바람이 불어도 비닐이가 꼬랑에 있는 게 날아가지 않고 쫙 밀착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건 바로 요 고추끈. 고추끈만 있으면요, 꼬랑에 비닐 깔때 아주 좋습니다. 자, 자기야, 이거는 이거 진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도 못 배우는 거고,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하는 거고,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 저는 생각합니다.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지. 이거 한 10년, 13년 전부터 이거를 사용했습니다. 이 고추끈을요. 자, 보시면은 요 반대쪽에는 해놨습니다. 자, 그리고 일로 와봐. 여기 반대쪽에는 해놨으니까 만약에 여기다 띈다, 근데 이 만약에 핀 하나만 딱 박잖아요, 그러면 나중에 바람 들어가서 날리고 더우면 늘어지고, 늘어진 사이로다가 저기 한번 보여줘봐. 풀라고 저렇게 개판이 됩니다. 자, 근데 이 고춧가루 하나가 뭐가 좋냐면은 아주 딱 비닐을 잡아줍니다. 자, 보시면은 핀이 있죠? 그리고 요걸 한번 잘 보세요. 요거 잘 보여줘봐. 어떻게 엮는 거냐면, 옛날에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소를 풀 먹으러 가라고 이제 끌고 나갔다가 묶어놓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끈을 이쪽에서 봐야지 제대로 보이겠다. 자, 이렇게요,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잡고 비틀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. 아래로 내려줬죠? 그리고 또 한번 비틀면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줍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? 자, 보시면은요, 한번 오른손을 줄을 갖다가 비틀어요. 비틀어서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갔죠?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비틀면서 오른손이 이번에 위로 올라옵니다. 위로 올라가서 딱 모아줘요. 자, 모아주고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끼잖아요. 끼면은 그냥 딱 묶입니다. 자, 그리고 비닐을 갖다가요, 땡겨가지고, 밑으로 해야 되겠네. 아니야, 땡겨가지고요, 멀칭핀을 그대로 꽂아줍니다. 근데 어디다 꽂아주냐면은, 비닐로 너무 가위가 아니라 약간 안쪽에다가, 그러니까 안쪽에. 안쪽에다가 딱 꽂아줍니다, 이렇게. 그걸 잡아주지. 딱 꽂아줬습니다. 자, 그리고 비닐을 갖다가 약간 남았죠? 한몇 센치? 그거 갖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덮입니다. 자, 덮이면은, 이 끈을, 아이고요. 빼면 돼. 그냥 그렇게 빼. 자, 끈을요, 안 해줬을 때는 막 바람이 들어가고, 막 바람 불면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끈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, 싹,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덮입니다. 그러면은 비닐을 한 바퀴 자동으로, 뭐지? 감싸준다고 해야 되나? 자, 그래가지고요, 바람이 불어도 이게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비가 오고 땅속에서 수분이 올라오고 그러면요, 이 비닐이 나중에 땅바닥에 쫙 달라붙게 되고요. 자, 가을이나 나중에 야핀 찾아지지 그러면요, 이 줄만 질질질질 끌고 가서 그냥 뽑히면 돼요.
뽑으면은 여기 줄에 줄줄줄줄 매달려 있습니다. 자,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한 바퀴 두 바퀴 감아가지고 그냥 딱 꽂아도 되는데, 그러면은 줄 땡길 때 빠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다가 묶어서 비닐을 딱 이렇게 하면은요, 아주 일석몇조입니다. 몇 조 아주 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번 뒤로 가서 자, 다 이렇게 쓰면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만져주면요, 자, 바람이 이로 들어가면 푹 뒤집어지는데 바람이 잘 안 들어가, 끈 때문에 바람도 잘 안 들어가고, 또 나중에 수거를 할 때 핀을 한 개도 잊어먹지 않고 자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요, 저 핀 밭에다 잊어먹어가지고 옛날에 트랙터 앞바퀴 34마리, 35마리짜리가 빵꾸가 난 적이 있어, 빵꾸. 자, 그러니까 요 끈을 이용을 해서 비닐 꼬랑에 비닐을 까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자, 어때요, 뭐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 그래도? 어?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. 자, 저 밥 먹으러 가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훑는 거? 아니, 발라치 하느라고? 가려워서.